안녕하세요, 예롱입니다. 오늘은 ENFP인 제가 보수적인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ENFP의 특징 중 하나가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회사에 있으면 제 스스로가 반복되는 회사의 굴레에서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다람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우 괴롭고 그렇게 맨날 괴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 웬 사과나무가 생겼더라고요. 아오리 사과였고 점점 익어가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달 뒤 이 사과는 빨갛게 익게 됐는데요. 사실 따먹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친구가 이거 따먹으면 너 심할수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줬거든요. 야! 어디가! 괜히... 그러던 또 어느 날 제 옆자리 짝꿍과 사과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사과를 따먹자는 제안을 했는데 짝꿍이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나서 얼른 사과를 따먹으러 갔습니다. 어떤 사과를 먹으실지 고르세요. 여기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 혁신 창의, 빌헬름의 사과, 믿음 용기. 저는 혁신 창의 사과 먹을 거예요. 그럼 뉴턴의 사과를 드세요. 발견과 호기심? 네. 이 결국에는 혁신과 창의를 이끌겠죠?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건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은데? 얘가 되게 예뻐 보인다. 진짜 딱. 뚜벅인가요? 네, 한번 딱 보세요. 잠시만요. 근데 벌레가 먹었네요. 그러면 저도 한 개. 와! 이거 딱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무슨 행사하려고 씹어놓은 건데 맞다? 괜찮습니다. 빨리 드십시오. 아니었는데 뉴튼의 사과였고 스티브 잡스의 사과였죠. 근데 이거를 엄청 계속 따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심할수 쓴다고. 아 진짜? 불러서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잠시만요.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있잖아. 왜? 네, 같이 땄어. 땀을 왜 안 돼? 아, 먹는 게 안 된다고? 왜? 맛있는데요? 진짜? 네. 맛이 있게 생긴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병이라면 미리가 병이 없는 괜찮지? 깜짝 놀랐지? 아 웃겨.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뉴턴의 사과는 어떤 맛일까요? 근데 무슨 이상한 향이 나는데? 맛이 워낙 맛있어서 이게 너무 웃기다.